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니발 11인승 차량인데요. 하부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일 누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양호 판정을 받은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부로 내려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함께 하부 점검해 보실 텐데요. 머플러 부분 같은 경우는 열에 대한 변색만 살짝 보이는 정도이고요. 흉가장치 같은 경우도 네, 흙먼지 정도, 약간의 변색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코일 스프링과 댐퍼도 유격 이탈은 없이 네, 자기 자리에 잘 자리하고 있고요.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네,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품 8mm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6.03 정도의 수치로 75%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편마모는 양호합니다. 네, 반대쪽도 편마모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 보실 텐데요. 바디 프레임 같은 경우도 네, 오염된 부분이나 어떤 부식 없이 네, 관리가 잘 된 양호한 컨디션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엔진오일 팬 부분 보시면 미세한 누유 없음으로 성능지에서 확인되었고요. 네, 실제로도 역시 누유 부분 없이 네, 양호한 컨디션 보여집니다. 미션 부분 같은 경우도 미세한 누유 없는 것으로 고객님들께 확인드렸습니다. 네, 조수석 쪽 보실 텐데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 훼손 없는 모습,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네,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 된 부싱나 로어 암폴 조인트, 그 이외 부분들도 자기 자리에 잘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 운전석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쪽 부분도 양호한 컨디션 확인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도 트레드 측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품 8mm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해당 타이어는 5.87 정도로 해서 약 7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인드렸고요. 네, 편마모는 양호합니다. 네, 반대쪽 타이어도 편마모 양호한 상태로 해당 차량은 얼라이어먼트 상태도 양호한 컨디션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해당 차량 스캐너 진단과 엔진 룸 컨디션 보실 텐데요.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믿고 구매하실 수 있게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네, 이번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보겠습니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2 이내로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션에도 고장코드 없음으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 쪽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네,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깔끔한 엔진룸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시동을 끄고 소모품 관련된 부분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모품 관련된 부분 살펴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해당 차량도 100% 수치 나왔습니다. 엔진 오일이 교체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도 적정량 눈으로 보기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네,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엔진오일 신품 교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부분 체크해 드릴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19만 키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진 않습니다. 네, 옵션 부분 보실 텐데요. 이쪽으로 ECM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1열, 2열 같은 경우는 열선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도 네, 잘 작동됩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차량은 차키도 두 개 있는 것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동은 버튼 시동,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주행하는데 필요한 옵션은 알차게 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옆에 조수석 보시면 어떠한 오염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네, 좌석 시트가
좀 밝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타면서 확인했을 때는 운전석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해짐, 생활 스크래치 부분이 보였는데 이 부분은 차량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카메라에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함께 보실 텐데요. 정면에 보여주는 부분은 보네트 외에는 커다란 데미지나 스크래치 없이 네, 관리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네, 깨끗한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관리 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시선 따라 돌아가시면 타이어도 약간의 흙먼지 부분, 그 이외에는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요. 조수석 쪽도 도어 양쪽으로 네, 문콕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집니다. 뒤쪽 타이어도 네, 양호한 컨디션으로 보여집니다. 네. 뒤쪽으로 오셨는데 후면 부분도 테일 램프, 네, 이쪽 부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요.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에 살짝의 데미지 있다라는 거 구매 참고하십사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휠 상태는 전부 다 양호한 컨디션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운전석 쪽 같은 경우는 네, 깨끗한 도어 부분 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2018년식이었는데요. 네, 외부 컨디션, 내부 컨디션과 함께 아주 양호한 컨디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카니발 11인승 차량 네, 살펴보셨는데요. 혹시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지는 실차주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좋은 구매로까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